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개별주 플레이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자, 그동안은 같이 해피하게 쫙 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희비가 엇갈리겠죠. 사실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 뭐 밸류가 편안한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은 SK하이닉스는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구조라고는 봐도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아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네, 크게 조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래요? 거의 동행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저기 디스코, 디스코라는 회사하고 이비덴 같은 회사, 네. 기판 업체,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P 저기 배시 뭐 이런 회사들은 다 같이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한미 반도체도 엄청 올랐던데 네. 더 오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싸더라도 더 가겠죠. 아.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냥 시원찮은 공정이 아니라 핵심 공정에서 지금 독점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독점. 독점이잖아요, 독점.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ASML 같은 회사가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밸류를 누가 따질 수 있어요? 그 어떤 고급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 가격을 누가 따질 수 있나요? 프리미엄 붙는 거죠. 그 한국의 ASML 네. 그 나왔다 그 한미 반도체 그게 어떤 맥락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면 보통 2.5D, 3D로 이제 칩을 쌓는 거잖아요. 쌓는 데서 요소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칩하고 칩끼리 이제 수직으로 연결하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칩에다가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요. 아주 미세한 구멍을. 거기에다 구리로 채웁니다. 그게 TSV라는 공정이에요. 스루 실리콘 비아. 그거는 주로 미국 장비업체들이 합니다. 랩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해요. 구멍 뚫는 거. 네네. 구멍 뚫고 채우고 이런 거는. 근데 요걸 구멍 뚫고 채워서 칩하고 칩을 또 붙여야 되죠. 네. 그게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에요. 네. 어떻게 독점일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 반도체가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5천억 밸류였어요. 시총이 한 5천억 정도였고 와 이거는 5조 10배는 가겠다라고 해서 한 5조를 타겟으로 했는데 제가 한 3, 4조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해서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작년 말쯤에 꺾었어요. 제가 잘못 봤다. 제가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TC 본더라는 게 독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플립칩 본더 쪽에서는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카와라는 회사나 도레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국내 SMS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이번화 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광고했던 게 이거예요. 한 번에 8개 층을 쌓는 거랑 한 개 한 개 붙이는 거하고 기술 레이어가 달랐던 거예요. 기술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한 개 한 개씩은 잘 붙여요. 근데 8개를 붙이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한 개씩 붙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붙여서 두 개, 두 개 두 개짜리 붙여서 네 개, 네 개, 네 개 붙여서 8개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수율이 안 나와요. 생산성이 훅 떨어져요. 그리고 스텝 수도 너무 길고. 근데 한미 반도체는 척척척척척 쌓아버리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회사가 쓰는 회사가 저기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수율 잘 나오는데 그렇구나. 나머지 회사들 수율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발열. 네. 열 성능도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GPU는요 엄청나게 열이 나요. 엄청나게 열이 나서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요 그 팬 같은 거 달아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달아가지고 열을 식혀줘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행식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천장에다 물을 흘려요. 알루미늄 관에다가 아, 네, 판때기에다 물을 흘려가지고 열을 흡수하는 순행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어떤 비전도성 기름에다가 담궈서 그 쿨런트 같은 데다가 열을 시켜요. 네, 시키고 알래스카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밖에 냉기 끌어와서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게 반도체 자체에서 나오는 전력 소모가 40%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이 열을 낮추는데 에너지를 40%를 써요. 그만큼 GPU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GPU에서도 열이 많이 나오는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난로하고 난로끼리 붙여놓으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지금 하이닉스 말고는 열 성능 맞추는 HBM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수율하고 열 컨트롤이 안 돼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건너 업계에 파악을 했습니다. 네. 뭐 한미반도체는 아. 왜 네. 삼성전자랑은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물건 받으면 되잖아요.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한테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게 그 지금까지도 가는 거구나. 장비를 이제 세메스한테 도면 이런 걸 빼줘서 이제 맞아요. 기술 침해했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했어요. 와, 그래서 거래 끊어버렸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거래를 아,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거래 끊으면 이제 저 회사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망하고 살아남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지금 삼성의 어떤 기술의 핵심을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막 네. R&D를 많이 했나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날 수가 있죠? 많이 했죠. 연구개발 많이 했고 삼성한테 내쳐지면서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요. 그래서 그 창업주 회장님이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한다고 진짜요? 네, 했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이세인 곽동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제 역량이 뛰어난 거죠. 사실 삼성 반도체도 그 이병철 회장이 뭔가 토대를 마련하고 사실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도쿄 선언을 통해서 뭔가 확 제대로 치고 들어가서 성공한 거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사실 굉장히 저는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세 경영자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중에 많이 스터디 될 것 같아요. 와, 네. 그 한미 반도체도 네. 아, 뭐 이게 좀 우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학교 석박사급 네. 되게 인재들이 네. 많겠죠 당연히. 네네. 그분들이 이런 거를 해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연구개발단에서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 밑바탕부터 완전 제조 그 DNA를 완전히 강화시킨 측면들이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그 공장이 아마 팹이 6개인가 정도가 있는데요. 1공장, 2공장이 가면요. 거의 중장비 회사 같아요. 쇠를 깎습니다. 밀링 머신하고 선반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쇠를 깎는데 그게 결국은 그 장비 프레임에 내진동성 잡으려고 셀을 깎고 있더라고요. 사실 국내 장비회사 중 그런 회사 없거든요. 대부분 외주주죠. 근데 그런 것들 정밀도를 잡으려고 사실 외주 조달 비용을 확 낮춰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뿌리 산업이라고 해요. 뿌리 뭐 주조 뭐 밀링 선반 뭐 용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기술 같지만 사실 그 용접 기술이 사실 그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그 조선 산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뿌리 산업이 되게 중요한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하지만 그 뿌리 산업의 기초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들을 잘 유지하고 있겠죠. 네. 그 막 연말에 작년 네. 연말에 보면 일각에서는 PER이 네. 막 100배도 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좀 거품이다. 네. 그리고 실적으로 뒷받침 안 된다. 실제로 또 한번 실적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아직 사실 그런 부분은 취약하죠. 뭐 그래도 올해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300억, 1500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비싸죠. 근데 지금 독점이 되면 이쪽 성장성이 확실하고 그리고 담보된 미래잖아요. 네. 담보된 미래면 몇 년 뒤 거 밸류를 땡겨와도 되거든요. 와. 네, 그런 것들을 쳐주는 거죠. 인생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독점이면 또 그 네. 부가가치도 더 높이 해가지고 훨씬 높은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HBM 투자를 얼마나 하겠냐는 거죠. 네. 엄청나게 하겠죠. 엄청나게 하겠죠. 뭐 당장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선수금을 엔비디아가 몇 조를 꽂아줘가지고 더 투자를 시키고 있는 거고 삼성도 올해 2.5배 투자하고 내년에도 2배 이상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미반도체예요? 아니요, 저 HBM 투자를. HBM 투자. 그러면 거기서 수율 나오는 장비가 한미반도체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팔겠죠. 엔비디아처럼. 똑같네요. 그 구조가. 네, 구조입니다. 독점이 안 깨진다 그러면 이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밸류가. 그래서 그 반도체 쪽 그 독점하면 ASML, EUV 장비 언급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ASML, EUV 장비 비싸다고 난 못 사겠어 이런 회사 없잖아요. 줄 서잖아요. 줄 서서 사잖아요. 네, 한 대
2,500억. 요즘에는 최신은 4,500억이잖아요. 한 대. 어, 그렇구나. 네. 그럼 막 마이크론도 막 네. 한미반도체 혹시 막 컨택하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아마 그럴 걸요. 아. 지금 HBM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 한미반도체 쪽에 컨택하고 있을 거고. 요즘에는 그리고 OSAT 업체들 있잖아요. 그 후공정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AS이나 M코 같은 회사들도 아마 한미반도체 쪽에 장비 받으려고 날릴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야, 한미반도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후공정, 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외에도 온디바이스 쪽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쪽에는 또 뭐 좀 볼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AI 반도체를 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쪽은 이제 주로 보면 기존 AP 업체들 있죠.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퀄컴, 퀄컴 같은 업체. 그리고 AP 잘 설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 쪽도 이제 그런 쪽 봐야 되고요. 네. 그럼 거기 밸류체인들을 잘 봐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퀄컴하고 비즈니스 연동성이 되게 큰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아. 리노공업이 이제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다 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각각이고 어떤 테스트하는 스펙도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다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줘야겠죠. 그런 쪽이 제일 잘하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 퀄컴은 네. 약간 뭐 특허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특허, 맞아요. 통신 특허 매출도 꽤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AP, 두뇌칩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한 6에서 7 그리고 특허 쪽이 한 3, 4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퀄컴도 이제는 점점 더 칩 쪽 매출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뭐 왜냐하면 지금 뭐 AI 그 온디바이스 AI용 칩도 그렇지만 지금 자율주행차용 그런 쪽도 스냅드래곤 많이 하고 네. 있고 최근에 그리고 윈도우 OS PC용이죠 네.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로열티 매출보다는 이제 점점 칩셋 쪽 매출이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아, 퀄컴 얘기해 주시니까 삼성전자 네. 다시 좀 여쭙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갤럭시는 뭐 최연소 천만 대 판매인가요? 막 이렇게 좋은 소식도 나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나요? 네. 그 사실 그 하이엔드 쪽은 괜찮아요. 사실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수혜도 있고 실제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섹터 자체가 잘 가려면 미들 로엔드 쪽도 잘 돼야 되거든요. 하이엔드만 잘 되고 미들엔드 로엔드가 잘 안 되잖아요. 중국 쪽에서 뭔가 이게 좀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섹터가 세게 가기 힘든 것 같고 확실한 이제 성장이 있는 쪽 AI 서버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네. 그 갤럭시 S24랑 그 플러스까지는 국내에서 엑시노스를 탑재했잖아요. 네. 그거는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네, 뭐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네, 그건 큰 그런 건 없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지금 반도체 주 중에서 뭐 밸류가 편안한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 다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AI 사이클이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 형님이 길을 뚫어줬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시원하게 지금 밸류를 땡겨 올려줬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막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소부장 밸류체인들의 어떤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길을 열어준 거죠.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한번 오면 네. 앞으로 뭐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 작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반도체주들이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좀 조정 받다가 또 그 초겨울부터 달렸거든요. 11월부터 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는 막 전체 100이라는 업사이드에서 한 이제는 3, 40%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밸류 자체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개별주 플레이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자, 그동안은 같이 해피하게 쫙 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겠죠. 더 수급이 몰리는 쪽.
뭐 그게 이제 만약에 서버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HBM 쪽으로 더 지금처럼 갈 수 있고 갑자기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또 수급이 갈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또 생각보다 서비스가 괜찮아요. 그럼 그쪽으로 또 서비스 갈 쪽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죠. 아, 크게 보면 AI 쪽에서 이렇게 네. 테마가 또 생성이 되면 또 갈 수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이 항상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섹터들을 추가로 발굴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막 사우디 자금에다가 막 진짜 엄청나게 해가지고 반도체 그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막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만 접목돼도 이 AI는 계속 가면 주가도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7조 달러가 사실 좀 허풍이 있기는 있는데. 아, 7조 달러.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에 가까워요. 1경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 AI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언어만 커버하는데도 이 정도 반도체 필요한데 앞으로는 멀티 모달리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지능까지 하려면 이거를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려면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이게 뭐 엔비디아 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 수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네. 네트워크에 삼성전자가 좀 소외되는 게 맞아요. 지금 소외되고 있죠. 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결국에 맞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지금 뭐 파운드리도 사실 삼성이 그냥 당연히 2등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인텔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인텔의 눈에는 지금 삼성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TSMC. 예, 2030년 자기들이 2등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인텔이 10나노 때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 막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1.8나노 18옹스트롬 연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객도 공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지금 수주받은 금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나노 쪽이 10억 달러였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5억 달러로 5억 달러 더 늘었어요. 뭔가 되고 있지 않으면 빅테크들이 의뢰할 가능성이 없겠죠. 네. 그만큼 그렇고 당연히 HBM 쪽도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 당연히 삼성 2등이겠지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툭 치고 들어왔죠. 이제 그거는 기회는 엄청 많았었는데 삼성이 못 잡아간 거죠.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머리는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앞머리. 앞머리는 많아요.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꼭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나가면요. 못 잡아요. 이야. 뒷머리는. 네. 그렇구나. 네. 삼성이 지금 이제는 저러다가 기회를 저게 널려 있는데 기회를 다 놓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와 그렇구나. 진짜 작년만 해도 인텔은 네. 거의 그 논외였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인텔에 대해서 기대를 맞아요. 안 했는데 이번에 그냥 발표한 거 보면 인텔이 정말 이를 갈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키지인 거 그러면 뻥쟁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 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